이건 이제 방염포입니다. 방염포 위에 지금 난로를 휴대용 난로를 지금 설치했고요. 그다음 이제 연통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태울 장작을 미리 지금 준비해놨고요. 혹시 모를 연료 부족을 대비해서 이렇게. 겨울에는 큰 톱을 쓰는 게 좋습니다. 30cm급 정도 큰 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나무를 분리하거나 필요한만큼 잘라낼 때 적은 힘으로 효율적으로 토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겨울에 이제 큰 톱을 제가 이제 사용하고요. 30cm급 백마 이 그 접이식 톱 이거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그다음 아래쪽에는 이제 한기습기 차단해서 이제 방수포를 좀 깔았고요. 그 위에 풀 세트 지금 캠핑이기 때문에 이렇게 헬리녹스 코트원 위에 요거는 이제 영국의 군용 배낭입니다. 군용 침낭은 그냥 미드웨이트 3계절용 침낭입니다. 근데 난로가 있으니까 3계절로 이렇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위에 옷을 입고 잘 거고, 아시피 브리스 자켓, 그 다음 자기 전에 또 방한 옷을 또 입고 이렇게 잘 예정이기 때문에 방을 버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방을 버틸 예정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는 영하 10도. 지금 현재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대산 캠핑장에서 제가 완전 풀세트로 겨울 풀세트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풀세트의 캠핑 장비입니다. 신발 한번 그러면 장비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그래도 춥다고 하니까 배터리가 계속 나와서 카메라에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요건 방수,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고 외피와 내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 벗을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코드락을 이용하는데요, 바짝 좋으면 사실 잘 안 풀립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이 아크텍스 보라 요 신발 자체가 이 레이스, 그러니까 신발끈이 딱 물리도록 후크가 잘 만들어졌어요. 쉽게 안 풀립니다. 안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딱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 벗을 때는 두 개 정도만 벗고 줄을 풀고 그냥 뒤꿈치를 잡고 밀면 빠집니다. 이렇게 신발을 완전히 벗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신을 때는 여기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 벗어내 내피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잡아서 쭉 밀어넣으면 됩니다. 아시피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코드락 쭉쭉 당기면 됩니다. 자, 이제 캠핑 모드로 이제 침낭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부티 역할을 하죠. 내피가. 그래서 제치고 둘 셋 넷. 그 다음 내피 벗을 때는 이 세 번째 코까지 벗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아주 강하게 물려 있어요.
하고 그냥 쭉 빠집니다. 그러면 이 부티 오랜만에 캠핑 아니면 야영할 때 벗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밑창도 있고 방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나게 바로 들어간 거죠.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서는 굳이 신발 신지 않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발이 보호되고 보온 효과도 있고 그 외피는 별도로 봉지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띄워서 쉬면 되죠. 계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세탁이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요것만 빨면 되니까 아니면 별도로 요것만 따로 빨든가 계란할 때는 이렇게 신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벗은 분리하고 벗은 이제 끼워 넣습니다. 이건 뭐 신고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더 빠른 것 같아요. 맞거든요. 그렇죠? 꽃이 후크 손 걸고 바로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훅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걸고 이게 안에 돌기가 있어서 꽉 물립니다. 그래서 위가 풀리도록 아래쪽은 잘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신발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걸고 걸고 호드락 잠그고 옆에 놓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활동 준비 끝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물을 끓일 건데요. 물론 이제 난로 위에 올려놓고 물을 끓일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풀세트 장비 중에 소토에 방풍 가스 스토브를 이용합니다. 물론 이소가스를 쓰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소가스를 쓰지 않고 그냥 부탄가스를 쓰는 겁니다. 사계절 뭐 잘 쓸 수 있어요. 부탄가스도 이제 가스 워머를 쓰게 되면 소토에 S320인가? 하여튼 이렇게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 해서 휴대가 아주 편해요. 무게는 좀 한 380g 정도 돼서 좀 무거운 편이긴 한데 그래서 가스레인지, 부탄가스레인지가 요만하다고 하면 사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열게 되면 안에 핵심적인 불을 붙인 부위가 나옵니다. 여기 열 반사판인데 제가 이걸 뜯어서 잘라보고 구부려보고 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구부려져서 여기 냄비를 큰 냄비를 놓으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눕혀보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를 아무리 자른다고 해도 이 프레임상에서 딱 걸려버려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판 요거를 좀 넓게 쓰게끔 만들어주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합도 되게 쉬워요. 여기 프레임과 이 홈이 있습니다. 아래쪽 첫 번째 홈 긴 거. 처음에 저도 이거 연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딸깍 소리 납니다. 누르면 뽑을 땐 여기 프레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올리면 되고 넣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서 그냥 같이 딱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끝. 자 그리고 이제 반사판을 타고 가는 거죠. 여기서 불을 키우면 됩니다. 자 가스는 부탄가스죠. 부탄가스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좀 가스 워머인데 많이 팝니다. 재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재질 중에 안쪽에 이렇게 보온밀도 폼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지금도 굉장히 지금 차가워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능상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탄가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거를 씁니다. 지금 뭐 풀세트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최대한 이용해서 자, 결합하는 것도 치워요. 결합해서 불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잠깐만 배터리가 갈랑갈랑하네. 자서 꼭 눌러주고 딱 밀어서 오른쪽으로 샥 돌리면 연결이 됩니다. 이 자체에 이렇게 플러그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올려주고 우측에 레버로 가스 조금 열고 탕 누르면 이렇게 이제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조금 효과가 있어요. 이 정도
90포트 정도는 이제 올려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전에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좀 봤습니다만 조금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동 먹을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돌 수 없습니다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고요. 난로로 물도 데피면서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것도 자, 자 그렇죠. 겨울이지만 남들 워머 남들 성능을 받아주고 싶습니다. 확실히 가스가 이렇게 난로보다는 빨리 끓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양인데 불구하고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끓여 먹는 라면은 정말 맛있죠. 따뜻한 국물과 함께. 개인적으로 야외에서 그렇게 먼 거에 큰 포커스,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물론 이런 화식들보다는 캠핑장 있고 화식을 먹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건빵, 건과일, 제가 좋아하는 거 육포. 그런 것들은 즐겨 먹죠. 배도 부르고, 충분히 에너지원이 또 되고, 맛도 있고. 이렇게 추운 날은 따뜻하게 라면 국물 먹어주면 끝내줍니다. 그리고 산도 굉장히 좋아요. 밖에서 먹으면 되게 맛있고 요거 먹으면 금방 또 힘이 당이 또 보충되니까 또 힘이 또 솟아나는 기계의 비상식이랑 잘 부서지기 때문에 그 디팩 같은 데가 따로 보관하죠. 지금 온도는 영하 12도 정도 되네요. 영하 12도. 또 다른 풀세트 장비 중에 그 바르고에서 나온 이 블로우 포커라고 부르죠. 공기를 주입하는 블로우 포커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처럼 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거기 지금 파이스틀이 달려 있습니다. 이 파이스틀 비상시에 불필요한데 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빼내면 파이스틸이 있고요. 그다음 파이스틸 긁개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 이제 입구 바람 넣는 부분, 입으로 부는 부분, 바람이 나오는 부분 이렇게 해서 블로우 포커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사서 주입하면서 불을 살리는 데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자연에서는 이제 조리대,
아니면 신우대 이런 것도 쓰면 됩니다. 그거 잘라가지고 바디 빈 부분 이용하면 되죠. 바르고 블로우 포커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이제 난로에 이제 불이 붙으면 주변에 이제 나무 토막을 난로 가까이에 둬서 열이 서로 공유되면서 젖은 나무가 좀 마르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불이 좀 더 붙으면 이제 물을 끓일 수 있도록 위에 스토브, 냄비, 그런 포트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데울 때 이제 사용합니다. 이건 판초 라이너면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판초초 입는 담요입니다. 5만 정도 하는데 스노그팩 중 스노그팩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판초 라이너 무게는 한 880g 정도 체크되어 있고요. 뭐 표면적으로는 700g인데 실제 재보면 880g입니다. 이거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입는 포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초처럼 입는 담요. 지금은 제가 플리스 2만원짜리 플리스 자켓, 그 다음 레이어로 이제 베이스 레이어까지 안에는 전부 다 이렇게 플리스, 그 다음 또 플리스 이렇게 플리스 겹겹 입고 에코로바 2만원짜리 이 플리스 자켓만 입어도 그냥 밤에 버티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활동하는 데는 패딩을 굳이 안 입어도 충분히 좋은 레이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 아니면 활동 안 하고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뭐 다운 자켓이나 이런 보온용 자켓이나 담요로 뭐 판초 이런 것들 입어주면 훨씬 더 따뜻하겠죠. 이렇게 판초처럼 있습니다. 후드도 있고요. 안에는 좀 보드라운 재질입니다. 그래서 촉감이 아주 좋아요. 바깥쪽은 좀 나일론, 어떤 방풍과 기본적인 생활 방수 정도 되는 지금. 그다음 일반 판초와 다르게 팔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서 팔의 보온 효과도 좋죠. 입는 담요, 근데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고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세탁도 용이하니까 우리 프리마로프트 판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스노그팩은 소프티인가? 소프티라는 그 프리마 로프트 같은 걸 합성 섬유를 쓰는데 성능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이건 입는 판초. 네, 입는 판초입니다. 따뜻하고 좋아요. 가격은 한 5만원에서 6만원. 겨울에 제가 야외 활동할 때 입는 옷. 하여튼 오늘은 제가 가진 것 중에 풀세트로 챙겨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야외에서는 필수죠. 보조 배터리인데 보다 2만원 정도 합니다. 2만? 저 2만 미리암페어 충전을 하는데 보시피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충전 포트 아웃포트 자.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죠. 포트가 두 개다 보니까 보시면 딱 충전 퍼센트 남아 있는 배터리의 충전량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바깥으로 충전을 한다는 표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연결할 수 있어서 좋죠. 그래서 이런 충전 선만 있으면 동시에 두 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2만원? 2만원? 2만 5천원? 네. 5호 보조 배터리
수저는 티타늄. 나도 저렴한 편입니다. 가볍고 휴대성도 좋고 목걸이식으로 이렇게 예, 가지고 다니셔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티타늄 수저, 티타늄 숟가락 세트. 아주 럭셔리하죠.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나무로 막 그 수저를 깎고 나무로 뭐 그릇을 깎고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시크래프트 같은 거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심심하면 뭐 하겠지만 그게 일회성이죠. 위생상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면 그 이미 음식물들에 의해서 오염이 다 돼버리고 다시 쓰기가 어려워요. 특히 숟가락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재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쓰고 이렇게 야생에서는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지 음식이 다 버리면 다 스며들어서 위생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먹고 또 바로 닦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휴대도 좋고 계속 지속성 사용 지속성이 있어 좋고 심심하면 저런 이제 나무 쪼개가지고 이제 숟가락 깎기도 하는데 옛날에 제 적성에는 안 맞아. 제 적성에는 숟가락 깎고 이런 것들이 안 맞고 어차피 그걸 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뭐 두 번 세 번 물론 이제 그거를 가공을 잘하면 됩니다. 그 기름에 넣어서 막 끓여서 안에 기포 빼내고 막 그 오일 스며들게 해서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 가공하는 식으로 숟가락 젓가락을 만들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 실력은 안 되고 그렇게 또 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아서 또 이게 잘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분들은 그런 우드크래프트로 이제 수조를 이제 만들어서 직접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야외에서 만들어 써보니까 일회성밖에 안 돼서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척이 쉽고 위생상에 좀 더 안전한 이렇게 수조 세트로 제가 가지고 나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예, 추천드립니다.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이거 제가 야외 가면 꼭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목걸이는 이제 목걸이식이라 휴대성도 좋고 겨울 풀세트 캠핑 장비 중에 일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실내 전등은 저게 어느 곳의 제품이더라? 저렇게 카라비너를 거리식으로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내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랜턴으로 쓰기 좋죠. 그래서 춥긴 춥습니다. 좀 덜 추울 뿐이지 완벽하게 따뜻하게 자려다간 잠타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제 불이 꺼졌습니다. 사실 잠들기 전까지만 몸이 데워지면 돼요. 불이 계속 타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내가 잠이 든 상태에서 불이 계속 탄다는 건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또는 불이 번져왔을 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잠들기 전까지만 몸이 충분히 데워졌다 싶으면 그냥 충분합니다. 사실 지금도 텐트 내부는 그 춥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뭐 이보다 더 추운 상황에서도 많이 잡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침낭만 있고 이 정도 온도만 돼도, 그러니까 서늘하죠. 아주 서늘한 상황만 돼도 이 정도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영하 2, 30도에서도 잔다기보다는 막 버텨본 그런 경험도 있다 그러고, 이 정도 영하 막 12도 정도의 외기 온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이런 텐트 안에서 3개월 침낭이지만 충분히 자는데 문제 없습니다. 막 너무 따뜻하게 자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잠들기 전까지만 몸을 데우고 잠들면 그게 더 안전하고 또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추우면 이제 사람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깨면 그때 또 몸을 데우고 자면 되니까. 근데 이보다 더 한 그 추위에서 잡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만 장비 3개월 침낭, 그 다음 지금 헬리녹스 코트 1을 이제 쓰고 있는데, 사실 환기 차단이 조금 잘 안됩니다. 헬리녹스 코트 1은 바닥에서 공간을 띄우는 부분이지 매트를 또 하나 더 깔아주면 더 바닥에 환기 차단이 더 좋은데, 지금은 좀 등이 좀 서늘한 편이에요. 그래도 맨바닥에 자거나 아니면 일반 정말 고급의 그 에어매트 뭐 환기 차단 지수 굉장히 높은 그런 걸 쓰지 않는 이상 등이 좀 서늘한 거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또 이 정도만 여건만 돼도 정말 이거는 아주 훌륭한 잠자는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하게 지금 자는 겁니다. 지금 다리는 이제 파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불 한번 좀 쬐고 다시 썼고요. 얼음이 사정이 얼만큼 내일 날씨는 추웠습니다. 이 침낭은 3개월 침낭인데 참 애매해요. 성능은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겨울에 쓰기에는 좀 춥고, 그렇다고 나머지 3개월 쓰기에는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원래 여기에 이제 외부에 침낭 하나를 더 우리가 보면 이제 레이어식으로 덮어 씌워서 겨울에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부피가 너무 커서 좀 줄인다고 이거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걸로 이 정도 날씨를 버티기에는 이제 추운 편입니다. 그래도
밤을 버티는데 문제는 없고요. 편하게 못 잤다 뿐이지. 자, 요거로서, 제 풀세트 장비를 이용한 겨울 캠핑. 이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와, 지금 춥습니다. 영하 15도. 여기 온도는 영하 15도. 확실히 이 벗을 신은 건가 안 신는 게 차이 차이입니다. 확실히 이거 신으니까 발이 전혀 시렵지가 않아요. 이거 작은 거 하나지만 양말에 아크텍스 보라 미드2에 네피를 신고 자는데 발이 시렵지 않습니다. 안에 그렇다고 뭐 핫팩이라든가 물을 데워서 뜨거운 물병을 이제 넣, 뭐 이렇게 페트병을 넣지 않았음에도 발은 시럽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게 조금 게르 같은 침낭, 영국군 침낭은 이런 영하의 날씨에 쓰기에는 그렇게 따뜻하진 않고 나머지 3개를 쓰기에는 또 부피가 크고 무겁고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영하 16도, 지금 아침 7시 20분인데 영하 17도, 영하 17도입니다.